제주시 노형동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드림타워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카지노 건물에 야간 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쌍둥이 빌딩 사이에 하얀색 원통형 카지노 건물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울긋불긋한 눈부신 빛의 물결이 카지노 외벽에 빼곡하게 설치된 수천 개의 조명등을 타고 흐릅니다. 형형색색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거대한 글자들이 춤을 추면서 어두웠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이 같은 야간 조명을 지난달 말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도록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안에 PC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강하게 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국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카지노의 야간 조명이 지금은 완전히 꺼진 상태인데요. 취재진이 촬영을 하는 것을 본 드림타워 측에서 황급하게 조명을 꺼버린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 조명이 가동된 뒤부터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에 비치는 색 자체가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취침,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역시도 그 불빛이 그 창문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좀 힘들고. 문제는 이 같은 빛 공해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유방암 환자 1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야간 조명 등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환자 발생률이 2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런 멜라토닌이 그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억제 효과가 줄어드니까 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가 있고요. 드림타워는 건물이 완공되면 카지노 앞 분수대에서 레이저 쇼까지 펼칠 계획입니다. 제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서나 볼 수 있던 초대형 야간 조명이 등장하면서 빛 공해 논란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